과연 무엇이 상윤이를 위한 길인지 갈등과 고민을 안고 부모님이 누군가를 찾아왔는데. 어서 와. 어, 누구시죠? 어디를 온 건가요? 이름이 뭐야? 상윤이. 어서 와. 유소년 축구 전문가 최진태 감독.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 가기 전까지 3년간 축구를 가르친 스승이다. 네, 이강인 선수가. 네. 상담에 앞서 먼저 상윤이가 가진 재능과 실력을 꼼꼼히 살펴보는 최진태 감독. 그럼 완전 뭐 전문가시네요. 네, 그렇죠. 와. 과연 유소년 전문가의 의견은? 와, 정확해. 지금도 상윤이를 보니까 옛날에 그 강인이 어렸을 때 또 기억도 나고. 어머, 똑같이 기억나시는 거야. 제가 민발재배에다가 저렇게 감아차고 자연스럽게 풀리풀의 드리블. 저건 상윤이 개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건. 그러니까 완전 좀 체계적으로 잘 교육시킨다 그러면 우리 이강인 선수처럼 프리킥이라든지 코너킥 같은 거 그런 전문 키카로서도 아주 상당히 매력 있죠, 아주. 아버님이 흐뭇해하시네요. 상윤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그 축구하는 시간이 많은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아이가 지금 만 5세 맞죠? 네.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기 어떤 그런 그 자기 그 몸에 대해서 이게 컨트롤을 못하니까 금방 또 지쳐요. 그렇죠. 지치고 해서 축구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흥미도 떨어지고 또 축구가 좀 권태? 도중에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축구에 대한 흥미, 즐거움 이게 언제까지 과연 지속이 되겠느냐. 아직 어린 나이라 좋아하는 마음에 열정만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빨리 지치고 실증이 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어릴 때 주목받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축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놀이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좀 변할 수 있죠. 제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은 성장이 늦다는 거 그리고 어른들은 급하다는 거. 그렇지. 네. 외국에서도 저 아이가 소질이 있어도 단계별로 해서 천천히 그 아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급하잖아요. 그렇죠. 급해요. 맞아요. 너무 빨리 이런 거를 그 결과를 찾지 마시고 나이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상윤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에 대한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데. 아빠는 조금 더 예, 아빠로서의 역할. 예, 엄마는 또 응원해 주시고. 예. 앞으로 저는 뭐 축구 선수가 안 되더라도 윤이가 뭐 재밌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주고 있거든요. 축구 외적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즐겁게 축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유, 예. 그라운드를 누비는 꼬마 스트라이커. 상윤이의 슬기로운 축구 생활을 영재발구단이 응원한다.